좀 쉬지.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. 아, 책들이 다 엉망이네. 아, 모든 책도 다 없어지고. 어, 저 없는 책은 그 따로 상자에 잘 들어있으니까. 따로 어디? 아, 저 밖에 그 창고 있거든. 창고? 아, 지금 공부하는 책을 창고에다 놨단 말이야? 아, 뭐야. 아이씨. 어, 참 성격 꾸준하네. 단단한 거 써야 되겠다. 씨. 아, 한번 와봤더니 그래도 좀 편하네. 너무 늦은 거 아닌가? 어? 야, 너 여기 웬일이냐? 넌 여기 웬일이냐? 아니, 금자실 도와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온 거냐? 너 이제 집도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냐? 아, 넌 표현이 항상 그러냐? 아니, 내 표현이 뭐가 어떤데? 자,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잘 됐다. 너 금자씨 주변지 그만 돌아라. 뭐? 너 금자씨 약국에서 같이 일한다며? 좀 그만하지 그러냐? 그니까 뭐? 금자씨한테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. 뭐야? 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빙빙 돌리지 말고 말을 해, 자식아. 그러니까 금자씨 이제 그만 이용하라고. 뭐라고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어? 네가 왜 화를 내? 내가 틀린 말 했냐? 금자씨가 순진하니까. 어? 잘 잡았다 싶어서 이러는 거. 뭐야 이... 너 이거 못나? 네가 뭘 한다고 맘대로 짓거려, 자식아. 네가 뭘 한다고? 어? 그리고 네가 뭐야? 네가 뭔데 이... 금자씨 좋아하니까. 나 금자씨 좋아한다. 우연히 금자씨가 처음 이혼한 뒤에 소개를 받았어.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자씨 좋아했어. 됐냐? 아, 아프다 이거 놔라. 그러니까 금자씨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. 야, 나도 금자랑 자꾸 엮이는 거 안 좋아. 알았냐? 너 이렇게 자꾸 보는 것도 영 아니다 싶고. 됐냐? 부탁한다. 금자씨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. 아이 자식. 자식 가짜는 변호사 하면서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 저렇게 많아. 아휴 참, 요즘 일진이 왜 이러냐 정말. 어서오세요. 예, 제일 독한 담배 하나 주세요. 아유, 어쩌면 이렇게 자상하신가. 아닙니다. 제가 너무 늦었죠? 아이고, 아니에요.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뭘. 오셨어요? 아, 예. 저기 이사는 잘하셨어요? 예. 아, 저쪽으로. 아, 예. 저쪽으로 좀 앉으시죠. 좀, 당신도 저 이쪽으로 앉으세요. 어서요. 그러지요. 아, 저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하는 건데요. 제가 주말에 찾아온 의뢰인들이 있어서요. 아이고, 아니에요. 지금 와주신 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하죠. 어머니, 앉으십시오. 그러지. 자리도 안 돼. 아니, 먼저 저 아버지 뭐 좀 그러길래. 아, 예. 말씀 맞추십시오. 그럼. 예. 자, 앉자고. 예. 그럼 이제 여기 앉아. 아, 참 금자씨 들어오다가 규식이를 만났어요. 네. 규식이를 아세요? 예, 중학교 동창이에요. 금자씨나 규식이나 다 이 동네잖아요. 아유,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 서 변호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규식이 같은 녀석이 한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규식이 같은 놈하고 친했던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규식이가 중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. 사실 그때는 제가 따라다니고 그랬어요. 초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었잖아. 기억 안 나, 엄마? 그거 어릴 적에 누구야 안 해본 사람 있니? 아유, 규식이 같은 놈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. 어떻게 저기 뭐 과일이라도 좀 드시겠어요?
저녁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아유, 괜찮기는요. 그럼 좀 앉아 계세요. 예, 좀 얘기를 좀 나누라. 아니, 그냥 받아가면 되는 거지. 사람 무슨 똑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. 아니 괜찮아. 아, 저 병원인 것 같은데 받아봐야 귀찮기만 하지 뭐. 아유, 이 시간까지 그런다니. 그러게 말이야. 왜 못 가게 하는 거야? 둘이 있잖아. 아니 그럼 화장실도 못 가? 둘이 좀 조용하게 있게 좀 놔둬. 나 진짜 나 진짜 급하단 말이야. 나 지금 거의 이게 어? 장판? 좀 살려줘 제발 좀. 어?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? 네. 아니, 규식이야 저기. 그럼 여기 같이 산다고요? 그렇게 됐네요. 아, 일이 왜 이렇게 꼬이죠? 꼬이기는요. 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규식이가 불편할까 봐 걱정이지. 아니, 금자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? 네. 뭐 어차피 당분간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저야 어쩌면 편하죠. 아, 전 아무래도 규식이 못 믿겠어요. 금자 씨 옆에서 이렇게 맴도는 게 영 신경 쓰이고 금자 씨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. 범죄 심리라는 게 자꾸 반복하고 싶은. 서 변호사님, 그러시지 않아도 변호사인 거 알아요. 제 상황 때문에 걱정 많이 해주시는 것도 잘 알고요. 그렇지만 규식이도 상우 씨 친구잖아요. 친구를 그렇게 무조건 통계적으로 밀어넣어서 평가하는 건 듣기 그래요. 아니, 하지만 전 금자 씨가 걱정되니까. 알아요. 저 걱정 많이 해주시는 거. 그래도 전 규식을 믿고 싶어요. 아니 왜 그렇게 규식을 믿는데요? 친구잖아요. 아 예, 그렇죠. 친구죠. 저 그런데 금자 씨. 네?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뭐가요? 아니, 저도 규식이만큼 믿으세요? 네? 아니, 전 친구 아니잖아요. 서 변호사님에 당연히 믿죠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공부 잘 되냐? 쉬어가면서 해라. 나 금자 씨 좋아한다. 우연히 금자 씨가 처음 이혼한 뒤에 소개를 받았어.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자 씨 좋아했어. 됐냐?
나 먼저 잔다. 오늘까지는 제법 무사히 넘어왔는데 앞으로의 무지무지한 순환이 있을 거란 말이야. 이것을 어떻게 한다? 그렇지. 앞으로는 무조건 피해버리는 거야. 그리고 조용히 살아야지.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지.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라고. 어떻게 할 거야? 자네 차가면 누가 몰라? 한 달 시간을 줄 거야. 그때까지 내보내. 알았어? 야, 설마 이 엄동 사란에 내쫓기야 하겠어? 사정없이 피해버리는 거야. 한 달이야? 불 끄고 자.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누가 자는 척 하는 것도 모를까 봐. 어머, 얘 뭐 하는 거냐. 피곤할 텐데 얼른 자야지. 아니, 쓰던 냉장고를 창고에 넣었더니 안에 있던 반찬들이 다 안 들어가네. 아이고, 얘 일로 줘. 요즘 같은 날씨엔 밖에 둬도 괜찮아. 도둑 고양이들 있고 그렇잖아. 김장김치 넣어주려고 묻어놓은 빈 독 있어. 그런 냉장고가 어딨게. 그러면 되겠다. 내가 아주 너희 아버지 때문에 미친다. 미쳐. 사실 나도 정말 황당해, 엄마. 그럼, 그렇고 말고지. 그나저나, 나 때문에 식구들이 불편해서 어떡하지? 불편하게 또 뭐가 불편하냐? 갑자기 식구가 셋이나 더 늘었잖아. 됐어. 아래처럼 무조건 한 달 안에 내물을 테니까는 걱정을 허들 말어. 어떻게 그래? 나도 다 작전이 있어. 얘 이렇게 된 거 내가 나아가낸다고 무작정 나갈 수 있니? 벌써 세 배로 뭐 물러내라 어쩌라 막 그냥 난리를 피우는 거잖아. 그런데 내가 저희들 입으로 나가게 만들 거야. 어? 살살 약 올리고 불편하게 해서 저희들 입으로 나간다고 하게 만들 거라고. 엄마야. 왜? 나도 받은 대로 돌려줄 거야. 예. 나도 그때 그래서 나갔잖아. 너 어렸을 때 우리가 새들어 살았잖아. 그놈의 예팬네가 나를 얼마나 성질을 돋구는지 그때 내가 결국 못 참고 나왔잖아. 아이고, 내가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은. 하기는 요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. 내 밑에 들어와서 살 줄은.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그러지 마, 엄마. 엄마 그때 얼마나 서러워하고 그랬어. 다 다시 돌려줄 거야. 아유, 하기는 아주 잘 됐어. 내 죽기 전에 한번 요러고 그냥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. 주식이 아버지하고 할머니 잘해주셨잖아. 그래. 나는 저 예팬네 말이야. 아주 꽃이다, 그냥. 예.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. 알았어. 엄마. 어? 저기 서 변호사 말이야. 왜? 뭐 너한테 뭐라고 하대? 정말 나 좋아하는 것 같아? 예, 그걸 말이라고 하냐. 내가 아직도 진짜 좋을까?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. 예, 이제는 한 건물에 있겠다. 얼마나 좋아. 자꾸 자주 보고 상냥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정을 붙여. 알았어? 난 그런데 서 변호사는 어딘가 불편해. 예, 네가 자꾸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런 거야.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. 예, 자기가 좋다는데 네가 무슨 어? 꿀리고 들어갈 게 뭐가 있냐? 지금 엄마 그럼 나한테 세 번째 결혼을 하라는 거야? 그럼 해야지. 서 변호사랑. 서상훈 씨? 네. 제가 맹금자예요. 아, 네. 아, 저기. 앉으세요.
죄송해요. 오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아이가 참 이쁘네요. 그렇게 말씀 알아들었겠지?